소개팅 남자가 자꾸 음체로 말을 해요. 밥 먹었음, 잤음, 출근했음, TV 봤음. 이게 너무 거슬리는데 뭐라고 해야 그만둘까요? 이런 분들 고치는 건 쉽습니다. 어떻게 고치면 돼요? 한 글자씩만 더 해주면 돼요. 네. 만약에 해보세요 저한테. 밥 먹었음. 나도 밥 먹었 씀씀. 계속 거슬리게 하는 거야. 난 네 얘기가 지금 당황스러워. 난 네 얘기가 지금 거슬린다. 그래서 그 씀을 하지 말아라. 계속 하는 거야. 밥 먹었 씀씀. 나도 TV 봤 씀씀씀. 계속 이렇게 신경 쓰이게. 그러면은 야 이거 못 하게 돼요. 네.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? 뭐야? 나 오늘 버스 탔음둥. 그럼 씀둥. 잠깐 들어 두 마디 나누는데 토할 것 같아요.